같이 사람을 죽였어요. 심지어 저 사람도 같이 일했고요. 그가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웃들이었어요. 다리가 잘린 형부와 강간당하는 소녀들의 비명소리를 뒤로한 채 무카루만지는 오직 살기 위해 도망쳤다. 난 사실 너희 집에서 왔는데 거기서 네 형제인 피씨를 봤어. 내가 그를 죽여서 너희 집 십자가에 못 박아뒀지. 엄마를 때린 아빠가 밉다. 피투성이가 된 엄마의 얼굴을 절대 잊지 못한다. 2019년 12월 18일 다섯 번째 녹취록. 무카루만지는 어떻게 화해했을까? 난 아빠랑 친해질 수 있을까?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?